에픽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요, 섬세한 미성과 시적인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하현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박수 더 크게 쳐주세요. 와! 아, 현상 씨가 나오니까 약간은 전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자동 셔터 소리가 네, 엄청. 네. 김가인 씨가 현상 오빠 요즘 일정 많으신데 팬으로서는 행복하지만 컨디션 걱정돼요. 괜찮으신가요? 하셨는데, 자, 오랜만에 작년 7월에 저희 LP 카페를 찾아와 주셨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봄에 돌아온 하현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하현상입니다. 5년 만에 정규 1집으로 컴백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정규 1집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ime and Trace라는 정규 앨범을 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제가 요즘 뭐 그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뭐 만나면 뮤지션들이랑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아, 요즘 같은 세상 뭐 시기 뭐 이런 때에 정규 앨범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 않죠. 네. 몇 개의 트랙이나 돼요? 네, 총 11 트랙 있고요. 야, 진짜 네, 정규라고 부를 만하네요. 그렇죠? 네. 공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또 정규 앨범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계속 EP랑 싱글을 냈었어요. 데뷔 앨범도 싱글 그리고 EP였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늘 EP라고, 그러니까 정규라고 하기엔 모자르고 EP라고 네. 하기엔 많은 약간 6곡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앨범을 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규 앨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이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수라면 정규 1집 이게 또 그렇죠. 가진 의미가 맞아요. 크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뮤지션이라면 이렇게 그 하나의 전부 다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가진 앨범을 만든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인 거라고 너무,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 의미가 좀 퇴색되어서 더 의미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0099님. 네. 오늘 공대 오빠 룩이네. 현상아 반가워. 반갑습니다. 다른 말을 놓네요. 네. 뽀얀 연두부 같아. 정규 축하해. 라디오 열심히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열심히 돌아줘서 라디오를 열심히 돌고 있어서 고맙다고. 라디오 스케줄 뭐 스케줄 지금 뭐 정규 앨범 딱 내는 김에 뭐 스케줄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라디오도 되게 많이 잡혀 있고.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여긴 처음 온 거 아닌데 긴장돼요? 아, 네. 그래도 여기 이제 선배님하고는 또 완전 저번에 한번 왔었어서 그쵸. 지금 되게 편한 상태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공개월 밖으로도 이렇게 막 손을 막 정신 차리세요. 네. 막 진짜 너무 반갑게 흔들어주고 계신 분들 밖에 또 계시는데 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괜찮은데 조금 안내 좀 해주세요. 네. 밖에서만 보시지 말고 안에 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번 앨범 컨셉하고 메시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앨범 제목은 Time and Trace고요. 네. 그리고 타이틀곡 시간과 흔적이어서 네, 같습니다. 제목이. 네. 그리고 뭔가 어떤 걸 딱 말해야겠다 하고 들어온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던 건 아닌데 네. 다 곡을 11곡을 다 쓰고 나니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약간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그 앨범 전곡을 이제 작사 작곡 편곡까지 했는데 네. 시간은 한 얼마나 걸렸어요? 11곡의 트랙인데. 와. 네. 녹음만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거. 그다음에 곡마다 다른데. 네. 어떤 곡은 3년 걸린 곡도 있고요. 3년 동안 다 하진 않았지만 네. 어떤 곡은 정말 미루고 미루다가 시간이 없어서 녹음 당일날 새벽에 쓴 곡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규 앨범은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즘은 너무 이렇게 미니멀해졌지만 싱글도 뭐 EP도 다 좋지만요. 이렇게 정규 앨범을 낼 때 짧게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뭐 사실 정규 앨범을 낼 수 있다 없다를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그 정도의 공을 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9480님, 현상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이번 신곡에는 유독 버텨볼게, 견뎌볼게, 살아볼게 이런 가사가 많아요. 혹시 삶이 버거우신 걸까요? 흑흑 엄마 마음이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길래 그런 가사가 좀 많이 들어갔을까요? 아니 뭐 버거운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만드는 당시에는 이제 완전 저 혼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그렇단 말이죠. 네, 혼자 이렇게 작업실에 고립돼서 곡을 이제 쓰는데 그렇다 보면은 좋게 보일 것도 되게 안 좋게 보이고 막 승질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인고원 인고의 싸움이요. 그렇죠. 네. 완전 그런 느낌이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가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네. 노회담 씨는 크 멋지다. 전곡 작사 작곡의 하현상으로 도배. 최혜정 씨도 이번 앨범 듣고 입덕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어 앉을 자리가 조금 이쪽 끝으로 오셔도 되고요. 거기에 뭐 계셔도 되고요. 네. 너무 좋아하신 분들 밖에 서 계신 분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현상 씨는 작업할 때 막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뭐 우연찮게 또 어딜 가다가 생각이 나면 또 메모나 뭐 녹음을 하거나 뭐 어떤 스타일이에요? 좀 곡을 만들 때. 그러니까 뭐 주로는 좀 작업실에 좀 계속 오래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네. 한 7대 3인 것 같은데. 이제 영감을 계속 적어두는 편이고요. 뭐 주구장창 앉아 있기도 하는데. 네. 나올 때 몰아서 확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한 70% 정도는 나올 때 곡들이 오늘 나오고 그 다음 날 나오고 뭐 그 다음 날 나오고 이렇게 몰아서 나오는 게 한 70%. 나머지는 네, 이렇게 멜로디가 먼저 네. 나와요. 가사가 먼저 나와요. 같이 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나와요. 네, 같이 나와. 그러면은 네. 초반에 그 도입부가 먼저 나와요. 아니면은 후렴구가 먼저 나와요. 보통 도입부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많나요? 아니 저 너무 좋습니다. 도입부가 네. 그러니까 도입부가 뭔가 딱 제대로 풀리면 그때부터 조금 뭔가 네, 네. 완전 수월해지는 맞아요. 네. 정희경 씨가 현상이 오늘 의젓하게 말 잘하네. 대부분 다 약간 친구 느낌이에요 전부. 아 저도 사실은 그 7월에 지난 7월에 현상 씨 왔을 때 그 팬분들하고 대화하는 거에 사실 사뭇 놀랐습니다. 제가 다들 친구처럼 얘기해가지고 아, 네. 네. 그게 뭔가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중엔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 네, 현상아 현상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네. 그 현상 씨와 아니면 요즘 많은 분들이 그 팬분들이 좀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때요? 다들 그래요? 아니면 현상 씨와 여러분들만 좀 그런 무드가 있어요? 어때요? 아 다들 그래요? 아 그래. 0090님께서 대장 오랜만에 LP 카페 나온 김에 질문 드려요. 이번 정규 앨범 LP도 판매 예정이 있을까요? 정규 11곡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하나의 위로가 되어주는 앨범 고마워요 대장 하셨는데 그 팬들 사이에서 대장으로 불려요? 네 뭔가 이렇게 약간 네, 팬카페에서 약간 그렇게 많이들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네. 어쨌든 뭐 네, 대장인데 대장한테 반말하네요 그냥. 네. 자, 근데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시도를 했다고 그러던데. 아, 네. 그게 그렇습니다. 뭐예요? 이제 귀신한테 말도 걸어보고. 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그건? 네. 이제 귀신들이 음악을 좋아한다 어떤 그런 네, 뭐 얘기들이 그런 많잖아요. 속설들이 많죠. 네, 그래서 뭐 스튜디오나 아니면 녹음실에 귀신이 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네. 저희 작업실에도 이제 그런 층이 있어요. 얘기 한번 해줘요 그 에피소드. 우리 이런 얘기 네. 좋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아 귀신을 봤다 하는 그런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음악 좀 깔아주세요. 네. 약간 좀 우시스한 걸로 남양 특집 네. 같은 네. 네. 남양 특집으로. 아니 귀신을 봤대요? 네, 뭐 어떤 귀신 어떻게 봤대요? 다른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막 어떤 그런 진짜로요? 네 그런 이제 아니, 지금 현상 씨 작업실에? 제 작업실은 아니고 제 작업실 다른 층? 밑에 층에. 네. 아래 층에. 네. 야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곡이 안 나오는
이제 타이밍이었어요. 너무 곡이 안 나오고 뭔가 거래하는 건가요? 네, 너무 곡이 안 나와서 아 네. 지푸라기라도 막 잡고 싶은 그런 심정. 너무 안 나와서 답답한 네. 마음에 새벽마다 이제 그 층에 가서 혼자? 네, 혼자 이제 가서. 현상 씨가 예, 담이 크네요. 네. 네. 그냥 이제 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으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네, 말도 걸어보고 계세요 막 이렇게 해보고 네, 바닥에 막 누워도 있어보고 막 그랬었던. 근데 어떤 뭐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반응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 중간에 한번 막 뭔가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서 이제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 쓰진 않았습니다. 아, 결국에 쓰진 않았어요? 야, 거기는 아직도 그 이후로는 또 어떤 그 소문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그 이후로 또 봤단 사람이 없나요? 그 이후로는 아직 봤단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좀 무섭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담이 큰 친구가 와가지고 뭐 계세요 이러니까 그냥 어디 도망간 것 같은데요. 꼭 나쁜 귀신이 아닐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죠. 네. 자, 어쨌든 현상수배라는 님께서 아이디가 아주 자극적이네요. 네. 헉 무서워. 아직 여름 아닌데 나병 특집 같다고 메시지 주셨는데요. 자, 음악은 안 깔아주셨지만 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앨범 정규 앨범 중에서 한 곡을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 또 라이브로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제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시간과 흔적 라이브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음악 듣는 동안에 하현상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요.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상 씨가 기타를 살짝 튜닝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공대 오빠 룩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현상 씨가 좀 저런 스타일로 많이 입으시나요? 아니면은 어때요? 알겠어요. 고개만 다 끄덕여 주시네요. 네. 밀쿠티라는 분께서 현상님이 쫓아내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박숙희 씨도 현상이 대단하다. 이분도 네, 팬이신 건가? 네. 자, 우리 아까 등장할 때 아주 살짝 등장곡으로 그 시간과 흔적을 살짝 들려드렸었는데, 네. 완곡으로 제대로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박수로 네, 시간과 흔적을 하현상의 라이브입니다. 청해 들어볼까요? 지지 않은 하늘이 거긴 어떤지 가끔 길을 걷다 문득 생각해 나 어디로 가는지 삶은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흘러 여기 주저앉은 나의 모습은 그대로인지 떠나갔나요 기억들 속은 아직도 안 내리며 아파했었나요 지나가버린 시간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모두 변해간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지
였습니다. 시간과 흔적 듣고 오셨어요. 자, 3937님이 목소리가 진짜 어쩜 저렇게 좋죠. 이번 생에 현상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밥 많이 많이 먹어요 오빠.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이지민 씨는 오늘 목 상태 엄청난디요 하셨고, 0893님은 와 도입부 뭔가요 시원하다 하셨고, 장혜진 씨는 저 가녀리고 긴 손으로 기타 치니 멋지네요 하셨고요, 8342님은 현상님의 노래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자, 시간과 흔적을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근데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저도 한 예능에서 그 장소를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그 지금은 영업을 아예 안 하는 황량한 그 리조트. 맞아요. 건물이었죠. 해리조트 건물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 곳을 원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네. 앨범에 유독 약간 그렇게 뭔가 버려진, 아니면은 뭐 약간 또 귀신이 나오는 건 음산한 그런 데 많이 가네요. 네. 아,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까? 아, 네, 여기는 저는 전혀 모르는 곳이었고. 아, 모르는 곳이었어요. 네.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이제 추천해줘서. 네. 아니 이게 평소에 하고 싶은 거나 뭐 아이디어 이런 거, 아까 이제 노래는 이제 메모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잘 적어두는 편이에요? 어때요? 뭐 어떤 걸 적어둬요? 메모를 한다면 가사말을 좀 많이 적어두는 편이고 뭐 멜로디가 떠오르면 녹음도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네. 작업하다가 쉴 때는 뭐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저는 뭐 쉴 때도 그렇고 스케줄 다닐 때도 그렇고 만화책을 항상 만화책. 보면서 다닙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만화책 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봐서 다 가물가물한 걸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보는 걸 좋아하고요. H2 다시 보고 있습니다. H2. 네. 이현정 씨가 정엽님 매서운 질문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어떤 매서운 질문이었죠? 네, 아까 귀신 얘기였나? 4728님께서 옆뒤 우리도 궁금해요. 계속 질문해 주세요. 다 신선해요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읽어 드릴 테니까요.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세요. 7297님은 현상아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이건 뭐 갑자기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네, TMI, 오늘의 TMI. 오늘 TMI는요. 김치볶음밥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네. 아, 그 정도, 그 정도의 네. TMI. 안 그래도 정의정 씨가 현상 오빠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참치김밥 이렇게. 왜 참치김밥이라고 굳이 이렇게 딱 찍어서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스케줄마다 이제 늘 차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바쁠 일을. 때 그러죠. 네, 그래서 참치김밥 자주 먹거든요.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린 적이 많아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일 김밥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구성이에요, 참치김밥이? 네, 저는 참치김밥만 먹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요? 네. 자, 2171님은 현상님 취미가 보드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작업하는 동안도 보드를 계속 타셨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어떤 보드를 타요?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도 탔었고 네. 스노우보드도 좋아했었는데 작년 겨울에는 뭐 스키장 한 번도 안 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스케이트보드도 이제 안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왜요? 넘어지니까 너무 아파서 네. 예전에는 막 넘어지고도 탔었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못 탈 것 같아요. 네. 아니, 귀신도 안 무서운 사람이 뭘? 네. 다치는 건 무섭더라고요. 다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뭐 많은 팬들이 현상 씨 다치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현상 씨보다 팬들이 더 아플니까. 자, 이번에 또 지난번에는 제프 버클리 LP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도 LP를 네, 추천 LP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오늘 어떤 LP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정말 아끼는 LP인데요. 네, 오아시스의 모닝 글로리 LP인데요. 네, 거기에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네, 뭐 객석에서 지금 다 엄지를 치켜들고 계시는데 자, 3부 끝곡으로 이 노래 듣고요. 현상 씨랑 같이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싱어송라이터 하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현상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요.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네, 질문들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9480님께서 와, 정엽님 진행 솜씨장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주시네요. 현상님 덕분에 이 험한 세상 견디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조연경씨, 현상님 오늘 어디에나 있을 것 같지만 어디에도 없는 남친 느낌이잖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 네. 어디에나 있을 것 같지만 어디에도 없는 남친 느낌이잖아. 네. 참, 네. 다들 뭐 말을 좀 편하게 해주시니까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네요, 느낌이. 네, 아주 최혜정 씨가 단독 공연 계획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6753님께서 13살 딸아이 기타 배우고 있는데 현상 씨 몇 살부터 기타 배우셨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저 17대 처음 잡았던 것 같아요. 17. 17살 때.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그때 잡고 그때부터 이제 좀 계기가 뭐였어요? 제가 데미안 라이스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데미안 라이스의 노래를 그때 처음 듣고 나도 기타 치고 싶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학원을 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를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를.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기타과 친구들한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배웠죠. 네.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백서연 씨가 현상님 그럼 축구 모임 안 나간지도 오래되셨는지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축구 모임도 나가고 그랬었구나. 네, 제가 조기 축구를 원래 다 나갔었는데 지금 안 나간 지 거의 앨범 준비 중에서 이제 못 나간 지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아파서 안 나갈 거예요? 넘어지면 다치 아프니까? 아, 이게 나가야 되는데 네. 아침이라 엄두가 안 나긴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이렇게 광고 나가고 그럴 때 팬분께서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잠 잘 자냐고 바쁜데 그랬더니 잠 되게 잘 푹 잔다면서요? 저는 뭐 어디든 머리 대면 자는 편이어가지고. 네. 보기다 보고. 네. 오늘 몇 시간 자고 나왔어요? 오늘도 거의 한 10시간 잤던 것 같아요. 와, 부럽다. 자, 노유빈 씨는 현상님은 힘들 때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들 많이 나오네요. 힘들 때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만화책도 있고. 네. 네.
팬분들이 아닐까. 아,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네. 다른 쪽으로 갔다가는. 네. 잘 생각해내셨습니다. 네. 0583님이 현상님 이번 활동이 끝나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것 있나요? 가보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거. 네. 전 코로나 전부터 해서 지금 해외여행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활동 끝나면 해외를 좀 길게 갔다가. 어디로 꼭 가보고 싶어요? 영국도 가보고 싶고 미국도 가보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길게요? 네. 뭐 이렇게 바쁘게 활동하다가 쉬는 시간을 좀 내긴 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활동 끝나면은 뭐 한 1, 2주라도. 1, 2주. 네. 네. 8345님은 다른 만화는 보는 거 없나요? 아님 이건 꼭 봐라 하는 거 없나요? 그렇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아티스트의 뭐 좋아하는 작품이나 그런 것들 뭐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슬램덩크의 작가의 다른 작품이죠. 베가본드. 정말 좋아합니다. 네. 한현상 씨가 강력 추천하는 베가본드입니다. 김혜림 씨는 OST 많이 부르셔서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7111님께서는 현상님 이번 수록곡 중에 굿나잇이라는 곡이 있는데 잠이 오지 않는 밤에 현상님을 굿나잇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 질문들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원래 잘 머리 대면 잔다 그러니까 그냥 굿나잇이어서 특별한 방법이. 네. 저는 그냥 굿나잇입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아, 있죠. 언제요? 많이 잔 날.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날은 막 못 자고. 야, 현상 씨 건강하네요. 그렇죠. 네. 참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네. 백경승 씨는 현상님 도대체 그렇게 귀여우신 비법이 무엇입니까? 타고남인가요? 이렇게. 자, 이거 굉장히 지금 진지하거든요, 현상 씨. 잘 대답해 주세요. 비법. 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타고난 것 같습니다. 타고난 걸로. 네, 타고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영 씨는 현상님 이번 앨범에서 가장 신경 썼거나 좋아하는 가사 있는지 궁금해요. 아, 이 질문 좋네요. 가장 신경 썼다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사실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뭐 아프고 또 소중하고 그러는 건 마찬가지의 마음일 텐데 그래도 좀 신경 썼거나 아, 나는 이 노래의 이 가사가 참 유독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더라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저는 약간 되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가사를 되게 제 기준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하루가라는 곡이 있어요. 수록곡 중에 하루가. 네, 그 하루가에 후렴구가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런 그냥 가사도 그냥 그대로 이제 쓰게 된 후렴구인데 뭐예요? 이 하루가 날 이 하루가 날 다르게 이 하루가 날 갇히게 떠나지 않는 밤이 날 떠나가네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가사인 것 같아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그게 그 가사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하루가 날 다르게 날 갇히게 다르게도 하고 갇히게도 하고 또 뭐라 그랬죠? 떠나지 않는 밤이 날 떠나가네요. 좋네요. 네. 뭔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저는 그냥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가끔은 너무 이렇게 막 골똘히 막 생각해서 어렵게 막 다시 지우고 쓴 가사보다도 가끔 이렇게 쉽게 나온 가사가 훨씬 더 사람들을 더 공감하게 하는 그런 가사나 멜로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네. 자, 뭐 현상 씨는 뭐 진짜 작년하고 올해 진짜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자, 오늘 이렇게 또 7월 달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LP 카페에 또 와주셔서 감사한데 또 라이브까지도 또 두 곡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이번엔 커버곡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 구성도 아주 좋네요. 오늘. 네. 네, 알찬 구성. 네, 캔디맨의 일기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아, 이 노래요? 네. 이 노래는 현상 씨가 언제 좋아하게 되고 언제 들었던 노래예요? 꽤 오래된 노래인데. 네, 이거는 거의 2001년도 노래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같이 작업하는 형님이 알려주셨어요. 노래를 알려주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듣고 있고 너무 너무 좋아서 어디 가서 한번 불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네,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귀하네요. 자, 그러면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어디 가서가 진짜 네 에픽카페가 됐네요. 네, 감사한 네, 일기. 캔디밴의 원곡인데 헤이즈 씨도 또 이 곡을 또 커버하기도 했었고요. 네, 아마 멜로디 들으시면 네, 이 노래 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김가인 씨가 네, 메시지 주셨습니다. 하루가 가사가 너무 사랑해요. 네, 아까 얘기한 그 이따가 이 곡은 라이브는 아니지만 저희가 음원으로라도 꼭 네, 함께 듣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 스튜디오가 조금 그 밖에보다 온도를 조금 이렇게 잘 유지하느라고 좀 차갑거든요. 네, 좀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가 자꾸 이렇게 튠이 조금 네,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타를 튜닝하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캔디맨의 일기 네, 하현상의 라이브입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차라리 잘 된 거야. 그래 그렇게 믿을래. 아주 많은 슬픔들 중에 하나를 견뎠다고 조금씩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시간이란 마수 같은 걸 잊을 수 있을 거야. 하루에 하나씩 너의 따스함을 잊어내고 하루에 하나씩 고마웠던 일도 지워 사랑했던 일조차 없었던 것처럼 날 그렇게도 잘해주던 넌 없는 거야. 눈물 나는 날들도 가끔은 오겠지. 꼭 그만큼만 아파할게. 사랑한 이유로 시간이란 마술 같은 걸 잊을 수 있을 거야. 하루에 하나씩 너의 따스함을 잊어내고 하루에 하나씩 고마웠던 일도 지워 사랑했던 일조차 없었던 것처럼 날 그렇게도 잘해주던 넌 없는 거야. 눈물 나는 날들도 가끔은 오겠지. 꼭 그만큼만 아파할게. 사랑한 이유로 저희 LP 카페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싱어송라이터 하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라이브로 청해드린 곡 네, 일기였습니다. 지현이 씨가 커버곡 귀하다 하셨고요. 그쵸? 양성경 씨 위로받는 느낌이네요. 그냥 좋아요 하셨고요. 4114님은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참 좋네요. 현상님 이런 좀 선배님들 세대의 노래들 좋아하세요? 이렇게 아, 네, 완전 네 선배님들 세대의 노래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렇답니다. 자, 지금 아 근데 사실 현상 씨가 그
그 개인 정규 앨범 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고막 소년단 활동에 또 연기 도전까지 하셨는데 혹시 뭐 고막 소년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고막 소년단은 이제 작년에 했었죠. 작년에 한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건데요. 이제 보컬리스트들이 모여서 약간 아이돌 그룹 같은 그런 활동을 해보는 그런 예능이었습니다. 폴킴, 김민석, 정승환 씨, 뭐 그리고 빅나티 씨와 함께. 근데 뭐 그 해보니까 좀 어땠어요? 뭐 춤도 추셨죠? 아, 네. 그게 사실 제일 고역이었는데요.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고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멤버 중에 가장 잘 통했던 친구는 누구예요? 정말 예 그 정승환 형님이 춤을 기깔나게 추십니다 정말. 기깔나게. 아 그 이런 말 쓰면 안 되나요? 네. 아니 괜찮아요. 네, 기가 막히게 춘다는 거. 아 기가 막히게 그렇죠. 네, 정승환 씨가 춤을 잘 추시는구나. 네 그래서 네 많이 이제 춤도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근데 연기 도전도 했어요. 그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염정아 씨랑 유승용 씨 나오는 그 네, 맞습니다. 영화. 네. 네. 거기에서 아니 어쩌다가 또 연기는 또 하게 됐어요. 이제 사실 고막 소년단보다 이제 연기를 더 먼저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촬영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했었는데 아, 굉장히 오랜 기간 촬영을 네, 했군요. 그랬는데 이제 이제 개봉이 코로나 이슈로 이제 약간 미뤄졌죠. 아. 네, 그래서 22 때 이제 제 모습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그럼 어쩌다가 출연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원래 그 연기자로서의 꿈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고요. 아,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었는데 이제 그 감독님이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겨 보셨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섭외를 하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디션 제의가 와서 또 이거 언제 해보겠나 하고서는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디션은 뭘 봤어요? 막 즉흥 연기도 했었고요. 아 네. 즉흥 연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발연기를 하고 네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안 시킬 테니까 약간 어떤 즉흥 연기를 네, 어떤 걸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카페에 있는데 네. 카페에 있는데 테이블에 있었던 제 테이블에 있었던 지갑이 사라졌다. 근데 카페에는 건너편에 한 분만 계시다. 그럼 상황 설정을 해줘요. 네 상황 설정 해주시고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 쭈뼛쭈뼛 거리면서 혹시 그 지갑 못 보셨나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상황 설정도 해주시는구나. 재밌네요. 아 자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뭐 얘기 질문할 게 정말 산더미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메시지도 많이 왔었고요. 근데 시간이 또 이렇게 허락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뭐 계획이랑 이런 거 좀 여쭤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팬분들이 한은상 씨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네. 이제 앞으로 대학 축제나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공연에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날 좋을 때 현상 씨가 내 무대에 있으면은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현상 씨의 앞으로의 그 스케줄들을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SNS 이렇게 팔로우하셔가지고 잘 찾아보시면 현상 씨를 어디서든 네, 그 무대를 네, 보러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현상 씨가 아까 네, 현상 씨가 얘기했던 그 가사가 너무 우연찮게 튀어나왔는데 너무 좋았다는 하루가 네, 들려드리면서 한번 그 가사 잘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현상 씨 라디오 버스킹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